면역력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과연 코로나19 같은 이런 시국에 면역력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험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면역력이 치사율을 갈랐다. 이런 연구 보고예요. 어떤 얘기인가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올 초에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국내 코로나 치사율은 약 1.9%인데, 계절독감 치사율이 0.1%로 이것을 고려하게 되면 한 20배 정도 위험한 질환이 코로나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죠. 문제는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고령자의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고령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급성 호흡 관련 증후군, 다발성 장기 부전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요, 이렇게 고령자들이 높은 이유가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적인 1차 면역 체계인 방어 체계가요, 노화로 인해서 점점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면역력은 뭐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외부로부터 이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 또 세균, 진균 같은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든지 몸 안에서요, 세포가 고장 난다든지 또 변형 세포가 생긴다든지 암 세포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보호 체계인 방어 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 체계를 바로 면역 체계라고 할수 있고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서 우리 몸이 외부에서부터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좀 생기고 몸이 아픈 것 같은데 하면 내 몸에 이 방역 체계가 무너졌구나,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알면 될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면역 체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방패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요, 쉽게는 입안의 구내염이나 피부에 발생하는 대상포진부터 시작해서 심내혈관 질환이나 암까지 온갖 건강 악재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이제 면역군이라고 하는 거를 제때제때 딱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고요. 아니면 면역군을 만들더라도 그게 부실하니까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면역력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제가 어떤 수준인지 어느 정도 혹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 면역력 수준을 좀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체크리스트를 드렸으니까 제가 항목을 좀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네. 해당 항목에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이다. 맨날 그런데. 감기에 잘 걸리고 쉽게 낫지 않는 편이다. 입안에 구내염이 자주 생기거나 입술이 자주 헌다. 자,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자주 가렵다. 건조하지. 쉽게 우울해지고 기분 전환도 잘 되지 않는다. 눈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편이다. 대체로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다. 설사가 잦다. 식사는 물론 취침 시간이 불규칙적이다. 마지막입니다.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능동적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축 처지는 편이다. 아유, 많다. 위에다가 몇 개인지 각자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건강한지 몰랐어요. 저는 한 개예요. 아니, 무슨 일이야? 저는 정말 피부가 좀 건조하고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들어봅시다. 내가 제일 많네. 세 개. 세 개. 두 개. 아, 다섯 개. 그러시구나. 이제 와서 다섯 개인데 뭐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중증인 거예요, 뭐야?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이재용 아나운서님보다 저기 김도균님께서 생각보다 되게 적으세요. 자, 일단 이 진단 기준은요, 일단 4개 이상일 때는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약간 위험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총 10개 항목 중에 7개 이상 항목이 된다면 면역력이 좀 심각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참 7개 이게 우리가 이상이요? 낙천적으로 생각한다면 7개는 넘었다, 내가.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면역력 관련 약들 좀 먹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면역이 그런데 가서 탁 하는데 무슨 면역력이. 자동으로 생기죠, 면역력이. 네. 그리고 요즘에도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거 보면 참 젊게 살아요. 맞아요. 항상 웃으시고. 그리고 젊은 분들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이렇더라고요. 그것도 분명 몸을 좋게 만드는 뭔가 작용을 할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들고요. 이제 관리가 잘못됐다 이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면역력에 관한 정보가요. 너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면역력 강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준 전문가 수준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보가 너무너무 넘치다 보면요.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